네, 안녕하세요. 111의 정보관리기술사 하이진입니다. 오늘은 도스 공격의 한 종류인 피도스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피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도스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펌웨어를 원격으로 업데이트시킬 때그 안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삽입시켜서 목표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디도스의 한 방법이고, 같은 이름으로 플래싱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펌웨어는 프린터, 모뎀, 핸드폰 등 각종 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PROM 내에 삽입돼서 영구적으로 컴퓨터 장치의 일부가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뭐 기기 성능 향상을 위해서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도스는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펌웨어 내부에 악성 코드를 삽입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는, 파괴하는 공격인데,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신뢰하는 업데이트 사이트가 있고 해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안에 뭐 기기 안에 여기에 이제 펌웨어가 있겠죠. 이 펌웨어는 신뢰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받게 되는데, 이때 해커가 이런 신뢰 사이트를 위장해서 업데이트를 받게 하거나 방법을 통해서 여기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삽입하고 이 인베디드 기기 자체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공격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현재까지의 디도스 공격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스 같은 경우에는 메일 폭탄이나 스머프 공격, 이러한 공격이 대표적인데, 메일 폭탄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핑 메시지를 대량으로 송신해서 목표 시스템의 오버플로우 상태를 일으켜서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공격이고요. 스머프 공격 같은 경우에는 많은 좀비 PC를 이용해서 목표 시스템을 집중 공격해서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형태의 공격이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었던 디도스의 공격 방법이었죠. 근데 피도스는 이거랑 달리 서버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각종 기기의 펌웨어에 악성 코드웨어를 삽입시켜서 그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도스 공격입니다. 그러면 피도스에 활용되는 악성 소프트웨어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소프트웨어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각 다운. 이 악성 소프트웨어는 펌웨어에 삽입된 후에 목표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파괴하는 소프트웨어고, 그 다음엔 다른 유형으로 잠복하는 악성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논리폭탄처럼 잠복시켜서 발명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파괴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피도스와 디도스의 비교를 보고 갈게요. 가장 큰 비교 포인트로는 공격 방법, 목적, 사례 등이 있는데요. 공격 방법을 먼저 보시면, 피도스 같은 경우에는 펌웨어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삽입하고, 디도스 같은 경우에는 서버의 버퍼 오버플로우, 목표 서버를 집중 공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피도스의 목표는 스파이웨어나 뭐그 트로이 목마 등을 심어서 정보를 절취하거나 또는 기기를 사용 불가하게 하고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사이버 전쟁을 목표로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반면에 디도스 같은 경우에는 금전상의 이익을 노리는 경제적인 동기 등이 있습니다. 피도스의 사례로는 프리킹과 체르노빌 바이러스가 대표적인데, 이 프리킹이라는 건 모델의 펌웨어를 변조시켜서 장기간으로 무료를 통화하는 그러한 방법이고요. 펌웨어를 변조해서 장기간 무료 통화가 프리킹이고, 체르노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염된 BIOS를 PROM 내에 오버라이팅해서 웜 대란을 일으켰던 사고입니다. 간단하게 메모를 하자면, BIOS를 PROM 내 오버라이팅해서 웜 대란을 일으켰던 사고입니다. 디도스의 대표적인 공격은 77도스나 33디도스 같은 공격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디도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많이 아는 방법들입니다. 77도스 같은 경우에는 2009년 7월 7일 미국과 우리나라 주요 정보기관, 포털사이트, 은행 등의 공격을 받아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켜서 피해를 줬던 공격이고, 33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2011년 3월 3일
국내 주요 정부기관과 포털사이트 은행 등이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두 차례에 걸쳐 서비스가 마비된 공격이죠. 이렇게 비교표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도스의 대응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도스의 대응 방안은 사전에 대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후에 대응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는 이제 제가 아까 피도스를 설명을 드릴 때 신뢰할 수 있는 업데이트 사이트에서 주기적으로 다운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원격으로 업데이트할 때는 그 소스와 송신자에 대한 신뢰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범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범용성 홈페이지나 카페에 기재되어 있는 업데이트 요청 자료의 허위성에 대해서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에서 업데이트를 받다 보면 이러한 피도스 공격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는 그러한 거를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만약 피도스에 이미 감염이 됐다면 펌웨어를 수정하기보다는 롬 자체를 교체하는 편이 훨씬 더 빠르게 이 프린터가 잘못 나와서 제가 잠깐 써드렸는데 피도스 공격을 이미 받은 상태라면 펌웨어를 수정하기보다는 롬 자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피도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디도스의 유형 중에 하나인 피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피도스는 제가 111회 학습을 할 때 굉장히 유의 깊게 봤었던 오브젝트였고 디도스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4달락으로 첨부 이렇게 써주거나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오브젝트, 그 다음에 마지막 4달락에 디도스와 비교표를 넣기도 굉장히 좋은 오브젝트여서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오늘 꿀닥을 보시고 다시 한번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